많은 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로지텍 G502 마우스가 드디어 무선 버전으로 출시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거니의 첫 Fresh Out of the Box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의 자존심 G502 마우스의 무선 라이트 스피드 제품으로 한번 살펴보고 간단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는 이 국민 마우스라고 불렸던 G1부터 그 명성을 유지해오면서 현재는 뭐 G102부터 304, 뭐 502, 703, 903, 프로 등 사람들의 손에 따라 편하게 느끼는 모양에 따라서 많은 제품들이 시중에 있는데 그중 단연 돋보이는 건 G502 마우스죠. 얘는 다른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와 달리 일단 외관부터 게이밍 마우스라고 어필을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. 무려 마우스 외관에 버튼이 11개가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사실 내가 게임 좀 한다 싶으면은 G502 제품을 많이 사용하죠. 사실 다른 로지텍 마우스 제품들은 유선 제품과 함께 무선 제품도 같이 출시를 하였는데 유독 G502 마우스는 이 유선 제품밖에 출시가 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어요. 이 무선 G502 마우스가 출시되길 바라는 사람들은 목이 빠져라 기다렸고 그 오랜 기다림은 반감이 되어가지고 뭐 온라인에서 보면은 뭐 무선은 출시 안 하실 건가 보죠? 와 비슷한 반응을 포함해서 매달마다 G502 마우스 무선 제품이 출시한다는 루머들이 매번 커뮤니티마다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그 무성한 소문 끝에 드디어 2019년 5월 20일 G502 무선 제품이 정식으로 한국에 발매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한번 신선한 박스부터 안에 제품 및 사양까지 한번 간단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. 바로 가시죠. 렛츠고! 네, 한번 새 제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네요. 이 마우스를 이렇게 톡톡톡톡 치다보면은 밑에 숑 하고 빠집니다. 야라치! 이 박스를 열면은 딱 봐도 게이밍용 마우스처럼 보이는 마우스가 하나 똥 있죠? 오, 일단 가벼워요. 무게는 114g이라고 하는데 유선 모델 대비 7g이 가벼워진 거죠. 근데 무게는 가벼워졌는데 모든 스펙이 유선 제품이랑 동일합니다. 한번 박스 안을 까볼게요. 열어보면은 이 플레이 어드밴스라고 하는 박스와 이 조그만 검은색 비밀 상자가 있네요. 한번 열어볼게요. 이 박스를 열어보면은 충전하는 USB 선이 있네요. 그리고 뭐 로지테크 스티커하고 뭐 사용 설명서 같은 게 있고요. 이 검은색 미스터리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. USB 동글이랑 뭐 추 같은 게 있네요. 일단 외관을 봤을 때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거는 11개의 버튼이죠. 엄청 많아요. 그냥 손이 닿는다 하면은 버튼을 만들어놨다고 보면 돼요. 뭐 편집 같은 걸 하실 때는 자주 쓰시는 단축키 같은 거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게임 같은 거 하실 때는 미리 매크로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버튼 하나만 싹 누르면은 버프가 주르륵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죠. 뭐 이 정도면은 각 펑션 매크로 버튼에 어떤 매크로를 저장해놨는지 까먹을 정도로 많아요. 게임을 하시다가 급하면은 뭐 이렇게 누르면은 뭐가 나가든 나가겠죠. 그리고 마우스가 좀 뭉툭해요. 제가 손이 좀 큰 편인데 손이 큰 사람들한테는 딱 적당한 크기인 것 같아요. 느낌이 괜찮네요. 그리고 휠 부분을 보시면은 로지테크의 특징이죠. 여기 휠을 조종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이제 휠이 뭔가 툭툭 걸리는 느낌이 들면서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요. 다시 누르면은 승 이 맛에 로지테크 휠 돌리죠.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. 초고속 모드랑 아까 툭툭툭 걸리는 모드. 이거 빠르게 돌리면은 왠지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 무선 마우스가 충전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굴리면 충전되는 기능이 있습니까? 없네요. 없답니다. 그리고 이 밑에 쪽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전원을 켰다 껐다 하는 버튼이 보이죠? 저는 이걸 꺼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항상 이렇게 켜놓고 있는데 그리고 밑에 이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아무것도 없고요. 여기 큰 현관문을 열어보면은 아무것도 없네요. 이게 사실 비밀 장소인데 제가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는 건데 이 비밀번호 같은 자주 잊어버리는 개인 정보를 여기다가 쪽지로 해서 몰래 보관하는 장소입니다. 무게 추를 넣는 공간이죠. 저는 영상을 편집할 때는 로지텍의 G703 마우스를 사용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0g짜리 추 하나를 주더라고요. 그냥 10g을 넣냐 빼냐인데 이 G502는 생긴 것부터 게이머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검정색 박스를 열어보시면은 이 4g짜리 추 2개와 2g짜리 추 4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총 16g을 아주 섬세하게 개인한테 최적화된 무게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. 저는 이 마우스에 이 추 따위를 넣어서 이 무게를 조정한다는 것을 G703에서 처음 해봤는데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. 난 나만의 무게가 있다. 그래서 한동안 10g짜리 추를 넣고 편집을 하는데 사용을 했는데 처음 추 있는 마우스 써봤다고 겉멋을 한번 부려본 거죠. 일주일 쓰고 바로 뺐습니다. 전 가벼운 게 좋더라고요. 근데 게이머분들은 추 하나하나를 넣으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무게를 설정하실 수가 있겠죠. 이 추를 2g짜리 4개만 빼볼게요.
이 2g짜리 4개를 빼서 이 추를 마우스에 한번 넣어볼게요. 이 모양 맞추기 잘 하셔야 됩니다. 요렇게 하나, 으차, 요렇게 하나, 요렇게 하나, 요렇게 하나를 넣으시면은 이 마우스에 이제 8g이 추가가 되신 겁니다. 아까보다 좀 무게감이 생겼어요. 다시 닫아두고 얘네를 좀 치워보면은 외관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능과 스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, 저는 사실 보수적인 사람이라서, 아, 그 보수 말고, 정치적인 보수 말고, 그 마우스에 있어서 보수적인 사람이라서, 저도 사실 게임은 유선이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, 마우스에 줄이 없으면은 뭔가 지지해주는 게 없으니까 조금 불안감 같은 게 있었어요. 근데 사실 무선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의 불신 같은 게 있었던 거죠. 진짜 1년 전까지만 해도 게임용, 편집용 둘 다 무선을 썼는데, 근데 편집용으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선 마우스를 써봤는데 이거 괜찮은 거죠. 무선 마우스 기술이 아주 좋아졌어요. 그래서 가끔 무선 마우스로 편집을 하다가 배터리가 없을 때 이 잠깐 동안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마우스를 사용하게 된 거죠. 그러면은 순간 확 불편해지더라고요. 야, 무선이 이렇게 편했구나. 그때부터 무선 마우스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죠. 그래서 현재는 게임용은 유선 마우스, 편집용은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는데, 좀 이따가 제가 리뷰를 마친 다음에 이 무선 G502 제품으로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해보고 제 생애 첫 무선 마우스 게임 후기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스펙 및 기능을 알아볼게요. 이 처음에 이제 충전과 관련해서 한번 말을 해볼 텐데, 이 무선 마우스이니만큼 배터리 충전과 관련해서는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. 이 무선 마우스를 쓰다가 잠깐 선을 꼽으면은 좀 잔잔한 불편함이 오게 됩니다. 마치 144Hz 모니터를 쓰다가 60Hz 모니터를 쓸 때 이 체감이 되는 듯 안 되는 듯 그 불편한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무선 마우스 배터리가 얼마나 가는지도 좀 중요한 문제인데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전을 했을 때 이 G 로고에 불이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48시간, 여기 불을 끈 상태에서는 60시간을 충전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. 엄청 길죠? 그리고 까먹고 충전을 안 했을 때는 이 선을 5분만 충전을 해도 2시간 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한번 충전에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밑에 히어로 16K라고 하는 센서가 들어갔더라고요. 이 제품 말고 G603 제품도 히어로 센서가 들어간 제품인데, 이 센서가 이제 배터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 로지텍 무선 마우스에 이 최근부터 달아서 나오는 센서인데, 이전 로지텍 마우스 탭이 무려 10배 향상된 전력 효율을 제공한다고 해요. 그리고 또 나는 야, 선 충전하는 거 귀찮아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로지텍 파워플레이 무선 충전 패드를 사용하시면 이 마우스를 올려두기만 해도 충전이 되니까 거의 살면서 충전선 볼 일 없이 마우스를 만질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 마우스는 응답 속도가 1ms 제품입니다. 1초에 1000번의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이건 얼마나 빠른지 감이 안 와요. 이 프로게이머들은 체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야, 그냥 빠르구나 정도로 느껴질 것 같아요. 왠지 1초에 이 1000번 신호 통신을 하는 마우스로 게임을 못하면은 아, 이건 무조건 내 탓이구나 장비 탓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DPI는 16000DPI까지 지원을 합니다. DPI는 dots per inch, 말 그대로 1인치당 몇 개의 점을 거치는지 알려주는데, 마우스 같은 경우는 1인치를 이동할 때 2.54cm죠 모니터에 몇 개의 픽셀을 거치는지 알려줍니다. 예를 들어 제가 500DPI로 맞춰놓고 사용을 하면은 1인치를 움직일 때 500픽셀, 5000DPI라면은 1인치를 이동할 때 5000픽셀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제가 이 DPI와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빼서 더 자세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지원하는 DPI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안에서 나에게 편한 DPI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높으면 좋은 거죠. 근데 만 DPI보다 높게 쓰는 사람이 있나요? 만약 계시다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세상에 이런 일에 제보를 아무튼 이 FPS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감도를 깎는다고 표현을 하는데, 이 충분히 기존에 사용하시던 DPI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G-Hub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정해 놓으면은 이 DPI를 바꾸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 언제든지 사용을 하시다가 DPI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가끔 이 DPI를 건드리는 버튼을 잘못 누르면은 당황을 하기 때문에 보통 편한 DPI 하나를 잡아놓고 다른 DPI는 설정해놓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. 그리고 최대 2000만회 이상 클릭 횟수를 지원한다고 해요. 그리고 이 내구성과 관련해서는 마찰에 우수한 PTFE 테프론 마우스 피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. 마우스 내구성과 관련해서 이 거리를 최대 250km까지 움직여도 끄떡이 없다고 설명을 하는데, 이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가 250km보다 조금 더 나오는데, 이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 마우스를 바닥에 딱 붙여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가도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죽을 때까지 마우스를 바닥에 대고 대구까지 질질질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이것 또한 실제로 이제 테스트 겸 서울에서 대구까지 마우스를 땅에 대고 가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은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새 마우스를 하나 보내드린 다음에 이 세상에 이런 일을 넘어서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한번 제보를
그리고 또한 이 마우스는 PVC 프리 제품으로 PNC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. 이 PVC가 이제 폴리염화 비닐이라고 하는 건데, 이 화학 전공 있으시면 댓글로 혹시 뭔지 부탁.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만들었다고 합니다. 또한 이 마우스의 수익금 일부가 플라스틱 관련 환경단체의 기부금으로 사용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환경도 생각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제가 아까 배터리와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이 G 모양의 불빛을 키면은 48시간, 끄면은 60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로지테크 소프트웨어나 G허브를 사용하시면은 이 G라고 써있는 로고의 색깔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LED에 빛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. 본격 감성 파트죠. 한번 실제로 G허브를 다운받고 설정하는 화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바로 구글에 오셔가지고 G허브를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. G허브 다운로드 한번 이렇게 쳐볼게요. 들어갑니다. 지금 다운로드 저장. 오, 설치하는 화면이 나왔어요. 한번 설치해 볼게요. 이 G허브를 설치하고 들어왔더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지테크 제품이 다 동기화가 되어서 나오네요. 그래서 G502 마우스를 들어가서 이 밝기 영역을 줄이시면은 실시간으로 제 마우스의 밝기가 조절되는 걸 볼 수가 있죠. 밝기를 0으로 하면은 아예 불이 꺼지고요. 밝기를 한 50 정도로 하면은 한 반 정도 켜지고요. 저는 브리딩 모드를 좋아하니까 브리딩 모드를 한 다음에 여기서 색상을 원하시는 색상으로 동기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. 로지테크는 파랑색이니까 저는 파랑색으로 가겠습니다. 그래서 밝기는 한 80 정도. 여기 이제 브리딩 모드로 하시게 되면 천천히 파란색이 진해졌다가 안 진해졌다가 진해졌다가 안 진해졌다가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. 뭐 색깔이 돌아가는 사이클 모드로도 가능하시고요. 그리고 또한 이 할당 탭에서 이 각 버튼에 어떤 프로필을 설정하실지, 어떤 매크로를 설정하실지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민감도에서 자기가 원하는 DPI를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버튼을 하나 누를 때마다 뭐 400, 1000, 1900, 3200 뭐 이렇게 자기가 사용하는 프로필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. 최대 16000까지 DPI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16000으로 마우스를 사용해볼까요? 어떻게 되나? 오, 지금 16000인데 마우스가 난리가 났어요. 뭐 이 정도 난리 날 때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400으로 하면은 얘가 좀 점잖아지고요. 이 G허브 소프트웨어에서 뭐 라이트 관련, 뭐 아니면 버튼 프로필 관련, 아니면 DPI 관련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기능은 대부분 설명을 드린 것 같고, 마지막으로 이 G502 라이트 스피드 제품을 이용하여서 실제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무선 마우스로 게임을 하는 첫 판이 될 텐데, 제가 원래 쓰던 유선 마우스와 비교해서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한번 실제로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긴장이 되네요. 게임에 들어왔습니다. 일단 1초에 1000번의 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, 야, 일단 1000번까지는 일단 모르겠고 한 970 정도 응답을 주고받는 것 같은 체감이 들기 시작해요. 한번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. 느낌은 괜찮아요. 느낌은 괜찮은데 마우스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 팀 게임이다 보니까 팀원들과 그 호흡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네요. 아니,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못한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원래 얘가 좀 날렵한 캐릭터예요. 얘가 좀 후삭후삭되고 좀 날렵한 캐릭터라서 날렵한 건 맞아. 일단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 않은 건 맞아요. 일단 그렇지. 마우스는 괜찮은데 제가 이 하는 게 별로 안 좋은 챔피언이라서. 근데 게임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야, 이 팀원들이 문제가 있구나. 아니, 마우스는 좋은데 팀원이 좀 별로긴 하네요. 야, 그렇지. 마우스는 확실히 괜찮네요. 게임하는데 유선이랑 큰 괴리감은 없는 것 같아요. 아, 이 팀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잘하니까 게임이 이기긴 하네요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로지텍 G502 무선 라이트 스피드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제품을 협찬해준 로지텍에게도 감사 인사를 보내긴 하는데, 이 배터리가 아직 남아있긴 하는데 이 굳이 선을 꼽아서 충전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. 왜냐면은 이 파워플레이라고 불리는 그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그 무선 충전 패드가 제가 없어가지고, 아니, 보내달라는 건 아니고요. 저는 선을 꼽아서 충전해도 잘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보내주시면 뭐 편하게 쓸 수도 있고요.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이었습니다.